내가 맞을 할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크게 대답해줘야 돼? 네. 아니면 뽀뽕이 확 굴러갈 수도 있다? 네. 알겠지? 네. 엄마 얘 울어? 네. 엄마 얘 우냐고? 항상 울어요. 응, 엄마 지금 울고 있어? 엄마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엄마 울고 있어, 가슴 속에서? 네. 엉엉 울고 있어?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엉엉 울고 있는 것을 엄마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 진짜로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도 하고 그래서 엄마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이 엉엉 울고 있다. 어? 가슴에서 진짜로 무서워. 하도하도가 무섭고 하도하도가 무섭고 어? 그냥 누가 문만 딱 열고 들어오면 엄마가 가슴이 출렁출렁하고 무섭고 그랬대. 네, 맞대야. 네. 어, 엄마가 고개를 그냥 고개만 이렇게 흔들흔들 했으니까 내가 말해줄게요. 근데 우리 엄마가요, 여기 엄마가요, 정말도 너무 어렸을 때도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사람처럼 컸대요. 맞아요. 어, 혼자 사는 사람 그것이 크고 할머니가 이뻐했죠. 엄마 아버지가 이뻐서 큰 사람은 아니다고 그래.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불쌍하고 어렸을 때부터 애터리 혼자 쪼그라져 앉아가지고 혼자 공기 노래하고 그런 인생 살았다고 내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남들처럼 막 많이 배우고 그런 게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고생하고 고생고생하고 살았대. 네. 어렸을 때부터. 네. 근데 엄마네 집이야. 엄마네 집이야. 우리처럼 있잖아. 우리 엄마처럼. 누가 이렇게 막 있잖아. 아까 북 두들고 계신 분, 어떤 할머니가 북을 두들고 계신 분 계죠. 쪽지고 할머니가 북을 치고 네. 이렇게 막 누구 빌어주고 굳은 거 있잖아. 그렇게 네. 하시는 할머니 계신데. 예, 어디 가서 보면 다 그러더라. 그런 말씀 하세요. 할머니가 있었다고. 근데 엄마는 뭐라? 저는 못 뵀어요. 그리고 엄마 집은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나무, 큰 나무 있다. 큰 나무 집, 엄마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다가지고 거기서 할머니가 물 떠놓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빚었대. 모르겠어요. 그 뭘 봤다? 네. 그 말을 왜 이 말을 했냐면 엄마 사두가 우리 엄마 같은, 우리 엄마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다. 엄마 사두가 우리 엄마 같이 어? 백발염증 목에다 걸고 살아나는 사주야. 엄마가 백발염증 목에다 안 걸고 살면은 엄마는 남자들한테 맨날 맞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 엄마 말이 안 하면 나 가버릴 거야. 맞아요. 어? 남자들한테 엄마 진짜 이쁘게 생겼거든? 근데 엄마는 이쁘게 생겨서 엄마도 성격 대단하거든? 장난 아니거든? 네. 근데 엄마는 얘 남자 만나면 깡패만 만나? 그지. 그지 깡깽이만 만나요. 응. 깡패만 만나고 엄마한테 돈 주러 가는 사람만 만나고 돈 안 주면 때리고 또 어디 가가지고 뭐 또 뭐 지들 처먹고 식근 다 처먹고 와서 엄마한테 돈 낸다 그러고 자기들은 돈도 안 벌고 그런 남자만 만났대. 네. 맞지? 네. 그래가지고 엄마는 진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우는 인생이 아니다. 응? 내가 돈을 또 어떻게 저 인간 같지도 않는 새끼가 돈을 응? 또 쓴 것을 내가 어떻게 또 돈을 메꿔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 맨날 그렇게 한숨만 쉬면서 살았대 지금까지. 어? 응? 아니 그렇지는 않았는데 응? 하여튼 도움이 안 되는 남자들만 만났어요. 아니 다 듣고 이야기해봐. 내 말을 듣고 듣고 네, 이야기해봐. 네, 네. 어? 엄마는 일부종사도 못하고 이부종사도 못하고 삼부종사도 못하고 엄마는 여러 남자를 만나야 될 사두야. 사두가 그래서 엄마가 우리 엄마처럼 방울 붙여 이렇게 안 들었으면은 안 들었으면 애들 들었다. 엄마가 기생다도야. 기생다도. 기생다도가 뭔지 알아? 네. 빨간 띠띠 빠지고 어? 밤에 되면 꽃 피어가지고 이 남자한테 웃어야 되고 저 남자한테 웃어야 되고 뷰 맞추기도 싫은데 어? 뭐 한번 팔라면 몸 나빠 죽겠는데 뷰도 맞춰야 되고 그런 인생 살았다 이 말도 하는 거야. 안 그래? 네. 들었으면 들었다 말해. 아니요. 맞지? 그래 인생이 이제 끝날 법도 한대. 끝날 법도 해. 그 인생이 끝날 법도 하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엄마가 진짜 슬픈 거든. 어? 아저씨한테 처음에 아저씨한테 개던해가지고 말고 그런 거? 근데 그건 슬픈 게 아니야. 왜 슬픈 게 아니냐면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 새끼 엄마가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셨지. 네. 쳐다보기도 싫고 그쪽에 고개 돌리기도 싫고 엄마가 그쪽에 보기도 싫대 엄마가. 네. 보기도 싫어 엄마가. 네. 그쪽이 입을 하면 이게 띡띡띡띡띡 갈린대. 네, 예 맞아. 어? 보기도 싫고 띡띡띡띡띡 갈리고. 어? 근데 엄마가 그쪽에 아가가 한 명 있댔대. 네. 어? 아들띠 있다, 아들띠? 삼촌야 있다, 삼촌아? 어? 삼촌야 있냐고. 네? 삼촌. 삼촌? 삼촌 있냐고, 삼촌. 네, 있어요. 나 얘기라도 말 잘 못해, 삼촌.
그 신랑 동생? 아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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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어어 어. 엄마 아가 있다고 엄마 아가 있다고 예 아들? 응 그 삼촌 있다고 삼촌 삼촌 있어요 응 엄마 아들 있다고 엄마 삼촌 응응 뭔 말인지 알아듣겠대 예. 이 삼촌가 맨날 사고 뭉치야 응? 그게 사고 치진 않는데 아니 이 삼촌은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말을 하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싸우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아니면 경찰도 가고 삥뿡 해가지고 경찰도 가고 어? 아니 그 삼촌아가 사주가 그렇다고 아. 그 삼촌아 사주가 왜 그랬냐면 아빠의 성격을 닮았다고 삼촌아가 아빠의 성격을 닮아가지고 아빠의 성격을 닮아가지고 삼촌아가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엄마 아니다고 하지 마라 아버지다 진짜로 네 응? 근데 지금은 이제는 엄마가 나이가 드셨다 지금 엄마 말로 엄마가 편하게 놀아야 돼 그치? 편하게 놀아야 되는데 엄마 지금 이제 돈도 없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네. 진짜로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돈 꾸러 갈 데도 없다 네. 막말로 어디 가서 나 돈 좀 꿔주세요 할 데도 나 진짜 쪽팔려서 할 데도 없어 그리고 갚을 능력도 없다 엄마가 그래서 어디 돈 빌려갈 능력도 없다 내가 왜 90만원 한다면 지금 자꾸 삼촌가 뭘 한다면 너 돈을 자꾸 까먹고 있다 뭘 한다면 상사한다면 돈 까먹고 있어도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말을 하는 거고 자꾸 삼촌가 자꾸 엄마한테 자꾸 뭐다고 돼 엄마를 혼내켜 응? 잘 말 안 해요 서로 응? 아니 한 번도 말하면 엄마를 칼로 칵칵 주시듯이 못을 칵칵 주시듯이 삼촌가 자꾸 그렇게 말을 하고 어쩔 때는 엄마한테 이렇게 해서 할 때도 있어 어? 그거 아까 내가 그랬지? 누구한테 쪽팔려서 말을 못할까? 그게 이 말이야 어? 아들이 엄마한테 송치고 한단 말을 좀 쪽팔려서 어떻게 해? 안 그래? 어? 그 삼촌아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모두 나왔어 나 바닥까지 왔어 배땅에 바닥까지 왔어 어? 내가 그 삼촌아 그거 안 하려고 왔어 이거 그런 거 이지도 안 하게끔 하려고 왔다 엄마한테 이런 거 안 하고 어?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없으려고 왔다 그리고 엄마한테 자꾸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런 거 내가 없애주려고 왔다 나 그렇게 해줄까? 진짜 그렇게 해주면 엄마 살 것 같아 할머니? 그러면 너 할머니가 말 그렇게 안 하면 나 크게 아마 갚을 거야 저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는데 응? 왜 삼촌아 그러냐면 왜 돈 나는 소리 안 해? 삼촌아, 왜 돈 나는 소리 안 하고, 엄마는 자꾸 간대수가 없다고 그랬대? 삼촌아 사주가 아빠 사주랑 똑같다고. 아빠 사주랑 똑같아가지고, 아까 아버지, 아빠 사주가 그랬지. 거지 깡깽이 같은 사주라고 그랬지. 삼촌아 그들 사주를 닮았다고. 그래서 삼촌아 욱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네. 욱하는 걸 갖고 있는데, 살아보려고 삼촌아 노력을 많이 해. 네. 노력을 겁나 하는데, 삼촌아 안 돼. 노력한 만큼 삼촌아 해야 되는데, 안 돼. 뭔 말인지 알겠다? 예. 됐으면 삼촌아가 그런 게 없는데 삼촌아가 아버지한테 한이 많아 아버지한테 한 많아가지고 내 엄마한테 잘하고 그러고 싶은데 안 되니까 역으로 반대로 엄마한테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예, 예. 내가 이렇게 막 일만 하려고 하는 거야 아, 예. 알아들었겠다? 예, 네. 자꾸 삼촌아 욕한다고 아들이라고 팬들이 주지 말고 내가 곤칠라고 나가 나왔어 그럼 가버린 데가 진짜로 말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다고 예. 어? 내가 돈 많이 벗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다가 패대기를 쳐놓고 훗날은 나한테 무릎 꿇게 해야지 우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게 해야지 삼촌아 그런 마음 갖고 살고 있다고 네. 근데 돈이 안 벌린다고 삼촌아 네 아까 장사해? 인터넷 쇼핑몰 뭐 이런 그러니까 장사하냐고 네 아까 장사하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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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다 팔고 네 아까 장사 네네네 네, 네. 그렇지? 네. 네 아까 옛날 우리가 네 아까에 가면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네, 네. 저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이제 울먹은 웃네. 근데 이렇게 막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는데 삼촌아가 자꾸 컴퓨터가 문이 닫혀. 컴퓨터가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 문 열어주려고 나왔다. 응? 예. 맞지? 네. 응? 삼촌아가 그래가지고 요즘에 일 하기 싫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일사기 싫고 막 성질만 내고 있고 삼촌아가 술이 맛있어 응? 술이 맛있단 말이 뭔 말인지 알겠지? 응? 삼촌아가 자꾸 자꾸 자포자기 할까봐 겁나서 말을 하는 거야 겁나서 삼촌아가
근데 삼촌가 아버지 팔자 닮아서는 안 되고 엄마 팔자 닮아서는 안 되잖아. 네. 그치? 네. 엄마는 한 잔술에 눈물 흐르고 두 잔술에 눈물 흐르고 세 잔술에 눈물 흐르고 네 잔술에 눈물 흐르고 다섯 잔술에 눈물 흐르고 맨날 엄마는 우는 것밖에 모르잖아. 가슴 속에다. 아까 말했듯이. 그치? 솔직히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대 엄마가. 남자라면. 그치? 근데 엄마가 다른 건 다 바랄 게 없대.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바랄 거 없지. 이 아까 이거 삼촌만 엄마는 잘 되면 된대. 네. 그렇지? 네. 삼촌만 잘 되면 되는데 세상에 제일 못온 사람이 삼촌이야 지금. 그래서 내가 나온 거야. 삼촌을 안 무섭게 해주려고. 응? 엄마가 삼촌만 보면 순간적으로 엄마도 모르게 떠져. 엄마도 모르게 겁먹어. 응? 까딱까딱까딱까딱 내. 난 맛 대신 해줄게. 네. 응? 알았지? 네. 근데 삼촌이야. 3년, 4년, 5년 그렇게 있으면 삼촌이야 괜찮아져. 괜찮아지는데 지금 삼촌이야가 되는 게 없다. 되는 게 없어가지고 뭐든지 삼촌이야가 막 신경질이 다 할머니한테 가 있어. 다 막 이 마음이 꼬라지다고 해야 되지. 꼬다지가 막 할머니한테 가 있어. 할머니한테. 응? 그러다 할머니가 무서워. 그러니까 그러면은 삼촌이야가 컴퓨터 잘 되게 해주면은 그 꼬다지 안 가잖아. 그 삼촌이야. 그리고 막 있잖아. 한방주의 있잖아. 돈.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다. 한방주의가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대. 네. 엄마가 제일 겁난 게 삼촌 장사도 장사지만 한방주의가 무더워. 네. 그 제일 엄마가 겁난 거지. 자꾸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돈 꼬라박고 컴퓨터에 또 해가지고 돈 꼬라박고.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자꾸 하프대하고. 하프. 엄마는 돈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또 줘야 되고.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야. 인정하지? 그 한방 하면 되는데 안 든다고. 금방 일어나는데 안 든다고? 삼촌이가 자꾸 이렇게 소리지면 아 이거 안 되는 거 알아. 안 되는 거 아는데 무서워서 두는 거야. 안 주면 삼촌이가 집 다 떼서 부수고픈데? 근데 어떻게 안 주냐? 주지? 그럼 내가 와가지고 삼촌이야 머리 이렇게 딱 서가지고 그런 게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삐삐삐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파는 것만 하게끔 만들어줄까? 뭐야? 파는 것만 잘 되게 만들어줄까? 그럼 좋죠. 그치? 근데 삼촌이도 아까 엄마 기생사주라고 이야기했지. 네. 삼촌이도 그 사주야. 엄마인데 알지? 네. 그 사주가 삼촌이가 삼촌이도 엄마처럼 이렇게 끼고 산다녀야 돼. 산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는 삼촌이가 스스로 자기가 자꾸 자신이 또라이 짓거든 하는 거야. 자꾸 삼촌아가. 그래서 삼촌아가 자꾸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까? 말했지. 노름이야 그게 노름. 네. 노름을 자꾸 손을 대는 게 엄마가 제일 힘든 게 그 부분이야. 그렇지? 네. 나 용감한데. 네. 나 잘 맞추지? 네. 그치? 네. 그럼 사탕을 줘. 어이씨. 그럼 사탕을 주면 더 잘 맞추지? 이게 내 사탕이야? 할아버지 사탕이지? 네? 야, 내 사탕 줘, 내 사탕! 이거?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사탕은 맛도 없어! 어떻게 먹어? 달달한 사탕 줘야 돼! 그 할머니 드세요! 이게 삼촌 성격이에요? 우리 엄마 성격 아니에요?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그렇게 할머니가 그렇게 안 해주면 삼촌이가 그렇게 집어 던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대요? 똑같죠? 네. 네. 그딘가 어깨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말해요. 불쌍하다고. 그 할머니가.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어떤 할머니가 뒤에서 막 쪽지고 울어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손녀가 한 번도 웃은 인생을 못 살아, 우리 손녀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머리를 자꾸 쓰다맞아요. 삼촌이 나이 적어보대요. 할머니가 가르쳐준다고 적어보란 건데 난 나이 몰라요. 이 삼촌이 뽕도 되게 잘 치는데 말만 하면 뻥이야. 말만 하면 뻥이야. 좀만 기다려봐.
내가 빌딩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아파트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땅 사줄게. 근데 삼촌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뻥이야 하는 것은 맞아. 뻥이야는 맞는데 진짜로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은 있어. 진짜로 그렇게 해주고 싶어. 응? 근데 못 믿어 이제 할머니가 삼촌아들 너무 많이 뻥을 너무 많이 쳤다. 뻥을 너무 많이 쳤다. 근데 삼촌아가 인생 뭐 한 방이 있다? 어? 인생 뭐 있다? 삼촌아가 자꾸 그런다. 어? 인생 뭐 있다? 한 방으로 끝내지 뭐.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속상하는 거야. 한 방으로 끝나고 자꾸 그런 마음 먹고 자꾸 그렇게 돈을 안 벌리고 자꾸 딴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에 생각 안 뜨고 그래서 컴퓨터 문이 다 뜯긴 거야. 응? 뭔 말인지 알겠지? 응? 자꾸 이거에 관심 있어가지고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만 생각 뜨고 있다. 다 좀 다 꼬랐어. 알겠지? 다 꼬랐는데 이 삼촌아가 이게 마음이 오락 가락 오락 가락 이래. 안 그런다 했다가 내일 되면 또 하겠다 모레 되면 또 안 그런다 했다가 글쁘면 또 안 됐다가 할머니가 삼촌 앞에서 울어보기도 하고 할머니가 삼촌 앞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삼촌아가 맞아 안 들어. 그치? 근데 할머니 울지마. 삼촌아 괜찮아져. 잘 됐어? 할머니? 삼촌아 앞으로 뭘면 뭐더 뭘면 뭘드만은 뭘면 뭐드만 삼촌아 이렇게만 자고 나면 괜찮아져. 7년? 어 하면 잘 알아듣네. 어떤 사람이 7밤이냐고 그러거든? 이 삼촌 이렇게 하면은 삼촌 아까 여긴 머리 이렇게 흐트러짐이나 이렇게 왔다리 갔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자제되고 사람들하고 자꾸 안 그러려고 자꾸 삼촌아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시비가 되고 삼촌아 자기 짓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말만 하면 삼촌아 그냥 삐져서 다 두드러 깨부수고 삼촌아가 그런 게 있거든. 그러면 근데 그런 게 삼촌아 이렇게 자고 나면 삼촌아 괜찮아진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근데 삼촌아가 지금도 할머니가 안 불쌍한 건 아니야. 불쌍한 건 줄 알아. 불쌍한 줄 아는데 할머니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삼촌아는 자꾸 삼촌아가 듣기에는 칠삼을 하니까 잔소리도 듣어. 잔소리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세 번 맞으면 삼촌아가 욱 하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가 깨갱깨갱깨갱 해야 돼. 말 못하고 가만히 또 뒤죽어가지고 할머니가 또 가만히 쳐다보고 지켜봐야 돼. 응? 그러면서 삼촌아가 조금 더 좀 지나면 또 미안해가지고 하기는 해. 가슴속에. 근데 삼촌은 자꾸 찾는 버릇이 있어. 뭘 차고 뭘 때리고 뭘 이렇게 무섭게 우리 가면 무서워. 응? 근데 우리는 무서운데 우리가 삼촌아보다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타이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 삼촌아 그렇게 안 하게 도와줄게. 할머니 가슴속에 울고 싶었다 할머니가 우는 법도 잊어버렸다. 우는 법을 잊어가지고 이 가슴속에 여기서 우는 게 그대로 여기 이 속에 들어있다. 어쨌든 할머니가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한대. 잠도 잘 때도 힘들게 잔대. 이리 뒤척하고 저리 뒤척하고 이리 뒤척하고 저리 뒤척하고 잤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 잤다 앉았다 잤다 앉았다 잤다 할머니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대. 응? 그런 게 어떻게 해줄게? 응? 그만 울어. 시큰 울라면 시큰 울어. 시큰 우지고 이렇게 되고 나면 삼촌아 이게 있는 거 다 벗겨져 하고 여기 있는 거 다 벗겨져 하고 여기 있는 거 세상이 뭐 이래. 삼촌아 그래. 세상이 뭐 이래. 족같은 세상. 삼촌아 이래. 야 세상아 너 나한테 덤벼봐. 삼촌 술 먹으면 그래. 세상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니. 삼촌아 그래. 삼촌아 불쌍하다. 그치? 네. 응? 세상아 다른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데 나는 왜 이러니. 삼촌아 맨날 그러나. 삼촌 불쌍해. 그치? 네. 불쌍한 사람 맞지? 네. 할머니가 그래도 그런 자식이 안 버리고 몰라라 안 해도 몰라라 안 해도 삼촌 쪽에서 삼촌 쪽에서 할머니한테 고맙대. 고맙고 또 고맙다고 전해주다고 그래. 어떤 할머니가 고맙고 내 자손 안 버리고 그렇게 가슴에다가 대못을
잃은 못도 아니고 잃은 모습을 네 가슴에 이만큼 박아놨대. 삼촌이가 삼촌이가 이만큼 박아놨는데 오늘 그 내 뭐 빼주마. 감사합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지금 전해주라고 그래. 아가야 아가야 그 몸 그 그거 내가 빼줄게. 내가 빼줄게. 감사합니다. 빼줄게. 빼줄게. 그 할머니는 충청도에서 왔대. 그 할머니는 네, 네. 충청도도 왔대. 그러니까 알아듣어. 네. 그만 삼촌아 그쪽에 아들씨네 고향이 충청도도 있어 있어. 네, 네. 맞지? 네.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잘 나왔대. 네, 네. 그치? 충청도도 오는 할머니가 엄마 얘기야 대못 이렇게 이제 삼촌아 여기다부터 여기까지 대못을 박았는 거 아가야 고맙다. 내 자손 안 보지고 그래도 네가 다른 데로 가더라도 내 자손 데리고 와서 고맙다. 안 했으면 그애 불쌍해 혼자 어? 어떻게 살 뻔했나. 그래도 네가 이렇게 응? 진짜 망나니 손 망나니 징손자래. 망나니 징손자. 근데도 어? 네가 이렇게 하니 네 받아. 네 받아 내가 도와주마. 할머니가 그래. 자꾸 우도 할머니가 뒤에다 응? 야 삼촌아 여기 눈 이렇게 느끼 해가지고 노름해가지고 눈 탁 뚫고 탁 뚫고 탁 뚫고 그런 거 안 해줄게. 네. 어, 그것만 안 하면 할머니 살 것 같지. 네. 그게 제일 할머니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게 때문에 제일 걱정이지. 네, 네. 장사는 둘째고 노름이 제일 무더웠지. 네. 그랬지? 노름 안 하게 내가 해줄게. 노름 하면 손 아야 아야 손 아야 아야 내가 만들어줄게. 네. 어? 네. 또 묻어보고 싶은 거 묻어봐. 여지껏 힘들게 살았는데 계속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니. 할머니가 못 빼준다고 그랬잖아. 못 빼준다고요? 응, 못 빼준다 그랬는데 이만큼만 더 참아야 돼. 탐자가 잘 돼야지. 할머니가 이게 가슴속에도 그게 이게 아물지. 엄마 할머니는 할머니 혼자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도 없대. 이 세상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 혼자 몸뚱아리가 내가 언제 편안하면 몸뚱아리였나? 나 지금까지 힘들게 사는 나 몸뚱아리였다. 나 혼자 사는 거 뭐 밥 한 끼가 그렇게 먹기가 힘들고 옆에 쌀 없으면 굶으면 되는 거고 어? 할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오직 삼자 때문에 삼자 때문에 속을 이렇게 썩이고 산대. 삼자 때문에 삼자 이렇게 노동하는 거 노동하는 거 그거 잡아달라고 오두만한테 온 거지? 네. 그치? 네. 노동한 거 잡아줄게. 응? 근데 당장에 가서 못 잡아. 삼자도 풀 데가 없다. 풀 데도 없고 삼자도 자꾸 여자한테 한번 크게 상처받았대. 삼자가 상처 받고 나서 더 심해졌대. 삼자가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삼자도 어떻게 삼자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삼자도 울고 있어. 자기 자신을 못 이겨서 삼자도 울고 있고 네. 할머니도 할머니도 할머니대로 울고 있고 삼자는 삼자대로 울고 있다. 네. 응? 그러니까 그래서 삼자가 한 번도 뒤돌아서 내 엄마 불쌍해서 웃어. 말은 할머니한테 안 했었거든.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고 그려놓고 또 후회하고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고 또 그려놓고 후회하고 우드마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쌍한데 내가 또 왜 우드마한테 그랬지? 그리고 또 수차 먹으면 또 혼자 없는 데 가서 또 혼자 울었다가 또 혼자 지랄 연병을 떨었다가 다 부시갔다가 이 태생아 나와 덤벼 이랬다고 구던데 응? 불쌍해. 많이 불쌍해. 응? 할머니 여기 많이 아프대. 할머니 여기 많이 아프대. 여기도 많이 아프고 여기도 많이 아프고 여기도 많이 아프대. 응? 그 여기도 많이 아프대. 안 아픈 데가 어딨냐 그래. 응? 너 안 아픈 데 어딨냐 그래. 없어요. 응. 머리도 많이 아프대. 응? 목도 아프대. 안 아픈 데 하나도 없대. 어쩌면 너 어둠하고 똑같네. 응? 근데 삼촌만 잘 되면은 그거 다 낫는데 웃고 살 수 있었다. 네. 웃지를 못해서 지금 그런 거대. 그랬지? 네. 그래도 할머니가 더 배운 거 더 이거 이렇게 이거 꼽는 것은 하대. 이렇게 한 거 있잖아. 이렇게 꼽으래. 이렇게 꼽아야지. 여기가 너무나 안 좋고 할머니가 속상할 때마다 밥을 굶어버린대. 밥을 안 먹어버린대. 속상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 네. 알았지? 네. 또 묻어보고 있어? 어느는 내가 나와서 점을 받았다야. 난 동료야 동료. 동료하고 별당 동료하고 별당이하고 같이 손잡고 나와서 우리 할머니 이쁘고 우리 할머니가 어? 안 들어와서 우리가 애기가 나 우리 애기들이 나와서 점 받았다야. 잘 봤다야. 네. 잘 봤다야. 네. 어? 할머니 사랑해. 감사합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네. 알았죠? 네. 내가 꼭 뒤에 가서 할머니 그 약속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꼭 지켜줄게요. 네. 그때까지 삼촌아 잘 부탁한대요. 삼촌아 이렇게
안 흘려서 갈 거는 만들어주고 이렇게 지금 삼촌아가 돈을 날린 게 겁나게 많대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할머 삼촌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날린 집만 해도 세차가 되겠다 그래요. 어? 그 정도로 날렸대요. 삼촌아가. 우리 아들 장가는 언제쯤 가요? 아니요. 지금 장가 가면 안 돼요. 지금 장가 못 가요. 지금 장가 가면 더 이렇게 더 산만해 두고 또 이 상태에서 결혼하고 나면은 이 상태에서 결혼하고 나면 또 그 여자 한 명의 꼴 나와요. 한 명의 꼴. 좀 더 뉘우치고 그래도 일곱 밤을 마단 거예요. 일곱 밤이 몇 밤인지 알죠? 일곱 밤. 그러고 나면 괜찮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할머니가 애기 키워야 돼요. 알아듣죠? 됐대요. 또 물어볼까 싶은 게 있다야. 그래도 할머니가 웃으니까 좋다. 네. 어?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안 웃어요. 겉으로는 웃어도. 내가 귀여워서 웃는 거죠. 네. 그때? 네. 할머니, 허리가 너무 아파. 허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까지 아파. 응?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이것도 아파. 다 아파. 다 아프대. 너무 신경 많이 써서 그런데. 너무 신경 많이 써서, 그런다고, 너무 신경 그만 좀 써다. 성격이 할머니가, 엄마가 성격 되게 예민하시대요. 아니 예민하시대요. 속으로 되게 예민하시다. 표현을 안 하고 되게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나 봐요. 엄마가 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 그거 한 번씩 그게 아이고 불쌍해서 혼난 줄 알았네. 그래서 애기 때문에 혼내. 너무 불쌍해서 가슴 아파서. 그래도 7년 세월 정도 지나고 나면 신의 기운이 좀 죽어요. 아들이 지금은 안 죽어요. 절대로 못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이제 줄 돈도 없잖아. 말하자면 줄 돈도 없으니까 그냥 그래 네 온대로 한번 해봐라. 네 온대로 해보고 잔소리하면 절대로 안 돼. 그냥 네 온대로 여기가 화 플러스 한 플러스 다 불안증 플러스 다 갖고 있어 여기에. 응. 그러니까 그 세월만 주면 차근차근 이게 좀 줄어들 거래. 신의 가물이 줄어들면서 그냥 내 엄마 훗날엔 내 엄마 보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됐죠? 네. 용사장님 꺼주세요.